신성한 이온 9회에서 두 가지 이온 사건이 정리되고 마금이는 대한전자 회장과 이온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해남의 이온 사건과 신성한이 김동인을 영삼석으로 착각한 이후 마금이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 10회 예고편 관련하여 간단하게 리뷰 올립니다. 해남에 살고 있는 마추석과 딘티와의 사건에서 신성한은 혈액형을 근거로 친자확인을 요청합니다. 아내는 혈액형이 O형이었고 아들은 A형인데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는 A형이나 AB형이어야 하는데 알고 보니 마춘석은 B형이었던 것입니다. 딘티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남편의 혈액형이 A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아이의 혈액형 검사지를 받고 A형이란 걸 알고 나서 아내를 위해 자신의 혈액형을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마춘석은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람피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딘티아의 변호사 박유석이 남편의 폭력을 근거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딘티아는 남편이 때려서 팔을 다쳤다고 말을 했고 이를 근거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성아는 마춘석이 1년 넘게 오십견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젓가락질도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딘티아에게 어떻게 남편의 어깨가 매우 아픈 것을 아내가 모르고 있었냐고 반문합니다. 알고 보니 딘티아의 부러진 팔은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서 내연남에게 때리라고 시킨 일이었고 딘티아는 자신의 모든 잘못이 공개되자 부끄러움과 복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눈물의 의미를 알 순 없지만 반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결국 재판을 통하여 모든 거짓말이 밝혀지고 마춘석의 명예가 지켜지게 되고 재판장을 나서는 신성아는 둘러싸인 기자들을 향해 한마디를 합니다. 과연 딘티아 씨만 명예훼손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노려봅니다. 여론의 마녀사냥, 여성은 약자라며 접어주고 시작하는 우리의 무서운 편견,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신성한의 유명세는 커져만 갑니다. 언론이나 여론은 자극을 추구하고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선과 악을 나누어서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극단의 선과 극악은 찾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영혼과 악당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쉽게 비난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성한이 마왕을 연주한 것으로 방송에 나갔을 때도 처음에는 훈훈하다고 좋은 글이 올라오다가 마춘석의 변호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의 인물에 대해서 마음껏 비난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현실의 인물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는 문화는 제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딘티아의 내연남은 이미 도망을 친 상태이고 마춘석은 아내와 아이에게 대전에 방을 얻어주었는데 결국 딘티아는 아이와 함께 마춘석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그때 신성한과 친구들은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단편소설 이야기를 합니다. 김동인의 단편소설로 주인공이 친구 M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M은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매독으로 불임이 되고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는데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자격지심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부부의 불화가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불임인지도 모르고 아이를 뱉다고 좋아하고 이에 M은 모르는 척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M은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친구에게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를 닮았네, 여기가 닮았네, 자기 핏줄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닮은 구석을 찾아내다가 결국 어느 날 양말을 벗고 발가락이 닮았다고 좋아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주인공도 친구도 모두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는 없게 됩니다. 드라마에 나온 마춘석과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학창시절에는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약간 재밌는 것이 신성아는 이 소설을 염상석이 썼다고 하고 친구 장영근은 김동인이라고 제대로 수정해 줍니다. 실제로 김동인이 쓴 발가락이 닮았다의 M은 염삼석을 모델로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이 결혼한 것은 염삼석과 같은 32세였고 구식 혼례를 올렸고
신혼 초부터 아내를 학대했다는 것과 염삼성이 M처럼 가난한 술고래였다는 점이 비슷하고 이 작품이 발표되기 얼마 전에 염삼섭이 아기를 낳았다는 점 등이 일치하였습니다. 염삼섭은 이를 알고 엄청나게 화를 냈고 김동희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사과하긴 했지만 은근히 실화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김동인이 염삼섭을 비방한 것은 친구인 시인 김억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염삼섭이 시인 김억의 실화를 바탕으로 비꼬는 소설을 쓰자 너무 분해서 친한 친구였던 김동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염삼섭이 쓴 소설은 풀번실의 청개구리이고 김창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부자에 망하고 전처는 죽고 후처는 몸을 팔게 되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인물입니다. 김억은 염삼섭에게 술을 사주면서 자신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염삼섭은 이를 바탕으로 김창옥이라는 인물로 소설을 쓰자 억울한 김억은 자신은 시를 써서 복수를 못한다고 김동인에게 사정사정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김동인은 아니라고 변명하였으나 나중에 17년이 지나고 나서 해고하는 글에 그것이 김억의 부탁으로 써진 것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더구나 염삼섭을 모델로 한 것인지도 모르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인정하는 글을 남겼고 결국 둘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 해방이 되고 나서 서로 우연히 마주치고 화해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발가락이 닮았다 소설의 작가를 염삼섭으로 착각한 것은 이러한 사연을 두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신성한 이야기한 것처럼 염삼섭 형님이 김동인이랑 착각한 것을 알면 화가 나서 간뚜껑을 뜯고 나올 것입니다. 해남 사건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면서 대남전자 회장이 며느리인 진영주를 불러 화를 내게 됩니다. 딘티아의 무료 변호를 신성한에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크게 내고 언론 플레이를 할 이에 실패하고 나서 신성한은 오히려 큰 인물이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마금이는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창진 대남전자 회장은 며느리를 미꾸라지 취급하고 흙탕물을 튀긴다고 화를 냅니다. 아마도 마금이가 말한 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회장의 이러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한순간에 실수를 하니 미꾸라지라고 하고 안 그래도 싫어하는 전부인인 신주아와 그의 부모가 인성이 좋다고 하면서 사돈까지 한꺼번에 비난을 하는 것을 보니 보통이 아닙니다. 실수 한 방으로 부모까지 싸잡아서 모욕을 주는 걸 보면 아마도 예고편에 나온 마금이 여사의 여러 증거는 이러한 언어폭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진 대난전자 회장은 이혼소송을 위해서 변호인단을 꾸려야 하니까 며느리는 로펌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에 며느리가 포함되면 이상해질 수 있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는 갑자기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역전을 위한 상황을 뒤집기 위한 무언가의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카인 서기영이 신성한에 찾아와서 울면서 신성한 변호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이를 이용하여 약점을 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10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마금이의 이혼 소송에 신성한의 동생 신주아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신성한 이혼 리뷰 마칩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